네, 안녕하세요. 디지트 한기준입니다. 오늘부터 라이노 기본 강의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조건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최대한 길어봤자 10분이니까 네, 지루하지 않게 금방 끝날 겁니다. 라이노를 처음 켜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고요. 간단하게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툴바. 얘도 하나의 툴바. 라고 할수 있고요. 라이노 5 같은 경우에는 5의 새 기능이라고 해서 새로운 툴바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라이노 5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있어서 추가된 툴바들은 아이콘들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스탠다드, 메인 1, 메인 2 툴바가 있겠고요. 툴바가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여기서 도구 모음 표시에 들어가셔서 없어진 툴바를 찾아서 체크하시면 이렇게 다시 생깁니다. 툴바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창이 있어요. 프로퍼티, 레이어, 디스플레이, 나머지는 헬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속성은 여기 있고요. 레이어는 여기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속성과 레이어 두 가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말까지 총 3개가 되어 있고요. 어떤 아이콘이 궁금하시다. 예를 들어서 이 넙스커브가 궁금하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도움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혼자 학습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속성과 레이어 창에서는요. 자,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요.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라이노 파일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카메라 렌즈 길이라든지 카메라의 제대로 된 정확한 포지션 같은 게 표시가 되고요. 이 오브젝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왓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이네 개의 화면은 뷰포트라고 하는데 탑 뷰, 퍼스펙티브 뷰, 프론트 라이트 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상자처럼 생긴 애를 클릭하신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를 좌클릭이 음영이라고 되어 있고 우클릭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영 뷰포트로 설정을 좌클릭으로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이네 개의 화면 중에서 지금 퍼스펙티브가 색깔이 진하고요. 여기는 희끄무레하죠, 약간.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색깔이 진해지죠. 얘는 활성 뷰포트, 나머지는 비활성 뷰포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퍼스펙티브가 활성 뷰포트가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건볼로 움직이시면 네개 뷰에서 적절히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건볼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를 말하는데 얘가 안 뜬다 이런 애들은 오버전의 새 기능의 첫 번째 건볼을 켜시면 되고요. 아니면 건볼이라고 명령창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개의 뷰포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컨트롤 F4, 컨트롤 F3 같은 단축키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 더블클릭을 합니다.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탑을 더블 클릭하면 탑이 최대 뷰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탑에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쪽에서도 또 박스를 만들고 했어요. 그래놓고서 제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퍼스펙티브에서는 네, 여기 있죠. 이렇게 찾아가려니까 잘 확대가 안 되죠. 그리고 움직일 때도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땐 여기는 오뚜기를 좌클릭하시면 활성 뷰포트에서 줌이 되고요. 우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4개 뷰포트에서 모두 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돌리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 요 3개, 퍼스펙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에서는 공용이에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쭉 끌어주시면 화면이 이동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동을 하려면 여기서는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쉬프트랑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가 여기서의 우클릭과 같은 거겠죠. 다만 여기서의 우클릭은 퍼스펙티브에서의 우클릭은 이렇게 로테이트 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툴바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툴바라고 하면 이런 걸 툴바라고 합니다. 같이 툴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